초등학교 시절 은미 씨는 몇 차례 친구들과 원인을 모른 채 멀어지는 일이 있었다. 중학교에 가서도 비슷한 상황이 또 생겼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니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혹시 나 때문에 자꾸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가? 대학교 2학년 무렵 또 친한 친구와 멀어지게 됐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역시 내가 문제구나. 그 후 은미 씨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은 예고도 없이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우울감에서 벗어나려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났지만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그 느낌들이 찾아왔다. 결국 은미 씨는 병원을 찾았다. 은미 씨는 이제는 다 지난 일인데 벗어나지 못하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신과 의사로 십수년 일하면서 은미 씨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 이들의 우울감을 살펴보면 독특한 특징이 보인다. 무력감, 무기력감, 공허함. 이 세 개의 감정이 꼬리를 물며 우울에서 헤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먼저 세 가지 감정에 대해 살펴보자. 1.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어. 무력감. 뭘 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느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무력감이라고 한다. 우울에 갇힌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탈출을 모색하다가 좌절을 반복하며 무력해지는 과정을 겪는다. 신체적으로는 가슴이나 목에서 답답함이 느껴지고 정신적으로는 기대와 희망이 없는 느낌이 지속된다. 간혹 이들에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의지를 가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의지력과 정신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심각한 무력감에 시달린다. 가능한 모든 시도가 좌절되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무력감이기 때문이다. 2.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고 있는 감정, 무기력감. 무력함을 느낀 뒤에는 무기력함이 찾아온다. 무기력에는 정적인 무기력과 동적인 무기력이 있다. 힘이 모두 소진된 상태가 정적인 무기력이라면 동적인 무기력은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게으름이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라면 동적인 무기력에 시달리는 사람은 눕고 싶다와 일어나야 한다 사이에서 고통받는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은 뇌는 묘수를 생각해내는데 바로 미루기다. 잠깐 누워있다가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만족되면서 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줄일 수 있다. 또 하나의 묘수가 자책하기다. 나도 누워있는 내가 너무 싫어라며 자책하면 누워있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다 더 이상 이 방법들도 통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마취가 시작된다. 술, 휴대폰 게임, 웹툰 등으로 스스로를 마취하여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3. 우울하지 않을 때조차 찾아오는 감정, 공허함. 환자들에게서 우울증에서 회복되고 싶은 마음과 회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보일 때가 있다. 우울하지 않을 때 느껴지는 텅 빈 감정, 공허함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무력과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 찾아오는 감정이 공허함이다. 우울증에서 회복되면 부딪히게 될 현실에서 또다시 상처받고 실망할까봐 두렵다. 마음이 회복될수록 더 이상 우울감을 핑계댈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도 하다. 도무지 우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무력과 무기력, 공허함의 연결고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1.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을 것. 만약 어떤 여성이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 너무 괴로워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보자. 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계속 참던 엄마는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다. 이제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게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니까! 엄마의 이 말은 딸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수시로 자신을 탓하는 말을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우울해할 거야? 내가 따돌림 당할 짓을 했겠지. 나를 향한 2차 가해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난다. 불교에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에서 피치 못하게 찾아오는 좌절과 슬픔은 첫 번째 화살, 마음속에서 고통을 되새기는 것은 두 번째 화살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삶을 망치는 것은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두 번째 화살이다. 첫 번째 화살은 결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만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세상과 타인에게 받은 고통에 연연하고 고통을 되새기지 말자. 아픔을 반추하며 또다시 아파하지 말자. 우주의 법칙 속에서 누구도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실을 수용하고 더 마음을 쓰지 않음으로써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다. 2. 실패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진 N수생이 한강다리에서 합격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 떨어지면 한강에 뛰어내릴 거야. 그 후 그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 증세에 시험을 보지 못했고 몇 년째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시험에 떨어지면 한강에 뛰어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은 종종 우울의 원인이 된다. 완벽주의자들에게 우울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다. 이번에 시험에 떨어져도 다른 일을 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 실패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무능하지 않다. 최선을 다하되 안 되더라도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스스로에게 안전지대를 만들 때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3. 나와 나의 관계를 연결한다. 나를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공허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나다. 내가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여서 그렇다. 스스로가 너무 싫을 때 나를 미워하고 있는 나와 나에게 미움을 받는 내가 하나임을 떠올려보자. 힘든 시간을 버틴 나를 떠올리며 생각과 감정을 연결하다 보면 하나의 감정이 떠오른다. 미안함이다. 내가 나를 싫어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은 묵묵하게 나를 살리려 애쓴다. 왜 의미 없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내 마음은 묵묵히 삶을 이어나가려 애쓴다. 나를 향한 미안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감정이 발견된다. 바로 고마움이다. 평가하지도 비교하지도 않으며 한결같이 나를 살리려는 나에게 고마운 마음이 올라온다. 이렇게 나와 나의 관계를 연결할 때 내가 나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새롭게 자리한다. 이제는 실패한 나도, 못난 나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조금씩 넘어진 나를 일으킬 수 있다. 넘어진 나를 일으키는 방법, 나를 지키는 용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